안녕하세요. 회전 못하면 100% 학원 책임 PT 봉선생. 오늘은 한 친구를 모시러 왔습니다. 어떤 친구를 모셨죠? 우리 학원 언제 왔지? 5년 전에. 5년 전에 왔답니다. 와, 엄청나게 오래됐네요. 5학년, 6학년, 그 다음 1, 2, 3. 지금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? 100점? 98점. 100점? 98점. 2학기 때 중간 기말고사 성적이? 그때는 둘 다 100. 100. 둘 다. 그러니까, 영어 시험을 4번 봤는데, 98점 한 번 맞고, 그 다음에 뭐요? 전부 다 100점을. 왜 이 친구를 모셨냐면요. 내가 그랬잖아요. 우리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문법 강의를 하는데, 시달리기 없는 문법 강의를 너무나 잘한다. 안 해도 될 그런 강의 때문에, 많은 학생들이 영포자가 된다. 왜? 이런 설명 길게 하잖아요. 그 다음에 몰라도 되는 뭐예요? 문법 용어 많이 쓰잖아요. 그죠? 문법 강의할 때 해석해요? 아니요? 안 가르치잖아요. 여러분, 문법은 여러분, 문법의 정답을 찾는 거지, 해석을 가르치는 공부 방법이 아니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자, 우리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네 5형식 구별할 줄 아냐? 네? 정확하게 구별을 하는 건 기억이 잘 안 나요. 혹시 내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너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냐? 하기는 하셨는데. 뭘 강의했지? 4형식하고 5형식 구별하고? 네, 4형식과 5형식을 구별하면, 왜 4형식과 5형식을 구별하냐면, 중학교 2학년 때 4형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5형식은 내가 5형식이라고 특히 뭐 강의를 하는 것보다 지각동사, 사역동사가 5형식 동사예요.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는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 4형식과 5형식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, 자, 영어에서 이게 1형식이다, 2형식이다, 3형식이다 이걸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제 유튜브 댓글에, 형식은 알아야죠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, 1형식부터 5형식 몰라도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그리고 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몰라도 되는 이유를 제가 다음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혹시 팔품사 아니? 팔품사 그게 뭐죠? 팔품사 그게 왜? 팔품사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. 명사, 형사, 동사 이런 걸 팔품사라고 해요. 혹시 이 명사가 뭔지 아니? 선생님이 가르친 거? 상관없어. 몰라도 상관이 없어. 네가 알고 있는 그 개념만 딱 설명하면 돼. 패스. 동사는? 동사는 당연히 뭐지? 액, 유즈, 뭐 드라이브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. 이런 미친 놈이. 동사가 뭐냐고. 동사. 아니 그런 식으로 모르고 대답을 해요. 아까만 이거 봐봐요.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동사를 가장 쉽게 가르쳐도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도 개념을 흡수하기가 힘들다니까요. 동사는 뭐야? 다로 끝나는 게 동사라고. 아 그렇죠. 자, 그럼 형용사는 뭡니까? 니은으로 끝나는 거? 니은으로 끝나는 게,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도 일반 학생이 못 알아먹어요.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뭐예요?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충 설명 꾸며주는 거, 이렇게 하면 일반 친구들이 그걸 알까요? 근데 알아갖고 어디다 쓰려고요, 그런 거? 예? 밥 먹을 때 반찬 대신 먹으려고요? 쓸모가 없다라는 거. 혹시 이 명사절 알아? 명사절? 몰라요. 몰라. 형용사절은? 몰라. 명사절, 형사절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부사절은? 아예 몰라요. 부사절은 알아야 되는데. 근데 어차피 뭐 모른다니까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럼 명사구는? 명사구. 잘 모르겠네. 형용사구? 부사구? 아니요. 전명구는 아니야, 전명구? 네, 전체는 플러스 명사. 그렇죠. 야, 네 학원에 다니면서 명사절, 형사절, 부사절, 명사구, 형용사구, 부사구. 아무것도 모르고 막. 몰라도 된다니까요. 왜 몰라도 되는 걸 왜 가르치냐고요. 몰라도 다 100점 맞아 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문법 용어는 여러분 영어 실력 향상과 상관이 없습니다. 선생님들의 지식 자랑, 잘못된 공부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몰라도 된다고요. 하나만 더 물어보면 가정법이 뭐예요? if절 끝났어요. 가정법 if가 들어간 것. 어려운 문법 용어 설명하지 말라고요. 제발 간단한 설명이 더 좋아. 그 다음에 이론 설명보다는 어찌가 된다고? 실전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 이 친구 여기에 나와 있는 팔품사 5형식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째요? 성적 다 항상 100점 맞아오는 친구입니다. 이 친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가 그래요. 저랑 공부하는 친구가 기본적으로 중3들 치고 해가지고 이번에 성적이 90점 이하로 맞은 애들이 없죠. 아마 우리 학원에는 90점 이하로 맞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중2도 포함하여 여러분 저랑 공부하는 이유, 내가 학번점때 100% 장담하거든요. 여러분 80점 이하로 맞을 수가 없어요. 왜? 본문 암기하고 본문 해석되고 그러면 80점 이하로 절대 맞기가 힘든다라는 사실, 공부 방법을 다시 한번 바꿔보기를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